있어요. 아이들이 지금 통학할 때 먼 거리를 통학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친구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좀 재밌게 학교로 올 수 있지 않을까. 추운 겨울날 이렇게 창문, 자동차 창문 안쪽에 좀 하얀 김이 서리잖아요. 그럴 때 다들 누구나 한 번씩은 낙서를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. 자동차 창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어떨까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대상 같은 걸 캐릭터화해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버스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자리에 앉은 친구들, 아까 풍경, 선생님 다 같이 모두가 소통하는 스쿨버스가 즐거운 공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빠하고 엄마는 뒤에서 보살펴 줄 테니까 예림이가 조금 더 힘내서 모든 걸 다 이겨냈으면 좋겠어. 현대자동차 그룹.